신사참배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승사한 신앙을 지켜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선민이 걸어가야 할 그 비참한 역사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반인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성스러운 연척전쟁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먼저 이재수 장군님의 군인 전신을 끝까지 지키신 그 승고한 전신 앞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 무사도 전신으로 봤을 때도 일본 무사도가 공과 살을 분명히 나르고 사적인 것보다 권적인 것을 위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 전신으로 봤을 때 이재수 장군님께서 얼마나 숭고한 삶을 사시고 나라를 위하여 그 귀한 목숨을 바치셨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현 정부가 이렇게 정의로운 예국자를 얼마나 죽음에 물어가고 있습니까?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러한 희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12일 날에 국제연구기관인 독일연구원은 평화협정 조화를 발표하고 학술회의를 열고 그저 34항으로 구성된 그 평화협정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이 됩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50% 진척할 경우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90일 안에 유엔 사령부를 해제해 남북미 중에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쳤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에 전쟁이 발발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지금도 조용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잘 이해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제재, 김정은 독재, 3대 세습 독재 정권하고 절대로 협정을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문아 잘 들어라. 너는 서울에 절대는 못 온다. 우리 민족끼리에도 태극기 부대 때문에 못 왔다고 싫었습니다. 우리 태극기가 이겼습니다. 우리 태극기 부대가 있는 한 대한민국이 아무리 정화대가 잘못하더라도 우리 애국군비들이 있는 한 정원이 너는 절대로 손에 못 온다. 손에 들어온 순간 너는 즉시 죽는다는 것을 알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조국이 될 것인가를 실어병한 타고의 시를 난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동방의 등불,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나는 등불이 덕분이야. 그 등불을 다시 켜지는 날 너는 돈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는 두려움 없고 머리는 높이 저들리고 지식은 자유롭고 점은 울타리로 세상이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곳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끊어진 습관의 모래 벌판에서 길을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자유의 정극에 인도하는 곳, 내 마음의 적은 거리하여 깨어나서서 문재인은 물러가라 훌라 훌라, 김정은도 물러가라 훌라 훌라, 반역들은 물러가라 반역들은